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안현지입니다. 처음으로 나와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조명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소개할 조명이 사실 제가 협찬을 받은 조명인데, 자, 오늘은 이제 고독스의 SR300 바이컬러 조명을 가져왔는데, 바이컬러 조명이라는 게 이제 색깔이 바뀌는 거거든요. 뒤에 보면 왜 이렇게 노랗잖아요. 노을 지는 걸 연출한다든지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든지, 근데 그런 건 이제 좀 단편적인 거고, 바이컬러 조명이 이제 있어야 하는 이유, 있으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뒤에 이렇게 노란 빛이 들고 있죠. 우리를 비추는 조명은 지금 흰색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굴은 피부 톤으로 나와요.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피부색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술집이나 드라마 촬영장이라든지, 나는 전반적으로 좀 동일한 톤으로 하고 싶은데, 근데 뒤에는 바꿀 수 없는 조명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러면 뒤에는 약간 노랗고 앞에는 하얗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바이컬러 조명이 있으면은 이 전체 톤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고독스의 이제 SL 시리즈가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대신 단점은 리모컨이 있거나 따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은 아쉬운 게, 제가 아까 전에 세팅할 때 보면은 네. 스위치 하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독스는 이제 앱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밝게 했다가, 오, 신기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꿨다가, 지금 보면은 시뻘겋죠? 조각 한번 비춰주실래요? 네, 저런 식으로 이제 색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 보면은 이제 우리 얼굴은 일반적인 피부톤으로 나오는데 뒷배경은 노랗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이런 바이컬러 조명을 이용해서, 아, 나는 이 뒷배경의 색깔과 그다음에 인물의 모습을 다 균일하게 통일을 지키고 싶어 라고 할 때 이 바이컬러를 이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뒤에 있는 이 색깔이랑 이 색을 일단 맞추는 게 중요해요. 보면은 뒤에가 이제 노랗죠? 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다 노랗잖아요? 네. 이러고 이제 카메라 세팅 값으로 가서, 자, 카메라 세팅을 보시면 지금 이제 켈빈 값이 52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색온도를 이렇게 한 2800까지 끌어내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뒤에가 노란 불빛임에도 불구하고 인물 톤과 얼굴이 다 하얗게 나오죠? 이제 우리 얼굴 톤이 얼추 카메라를 봤을 때 맞춰졌죠? 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이 조명이 바이컬러가 되기 때문이에요. 전체를 다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네, 카메라 자체의 색온도를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개가 따로 놀지 않고 한 번에 맞춰줄 수가 있겠죠. 사실 저는 바이컬러를 이럴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그런 톤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컬러가 있는 게 그래도 확실히 유리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고독스에서 나온 이 SL300 경우에도 퀄리티도 괜찮게 나왔고,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리모컨이 없다는 거랑, 또 하나 아쉬운 게 보통 조명들은 조명 가방을 주는데 얘는 안 줘요. 안 줘요? 그만큼 가격을 뺐거든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이제 광질의 품질도 좋고 300W라는 그런 센 광량과 바이컬러까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기에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긴 해요. 리모컨이 없는 단점은 그냥 이걸로 해결하면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더 편하긴 해요. 리모컨이 있다 쳐도 가가지고 돌리고 해야잖아요. 얘는 이렇게 쓱 바꾸고 쓱 바꾸고 끌 수도 있어요. 연동이 되는 거예요? 네,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껐죠? 그리고 얘를 키면은 다시 또 밝게 나오고, 그리고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은 다 얘로 컨트롤이 돼요. 현장에서 조명이 뭐 하나, 둘, 뭐 셋, 넷 이렇게 있을 때 이제 하나로 앉아가지고 화면 보면서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거. 바이컬러가 있으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다면 가오포토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